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출발했죠. 하지만 주택 관련 지표가 예상치 있지 못한 데다가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경기 성장이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조업 경기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자금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시장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대 지수가 1% 미만으로 오르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먼저 글로벌 주요 뉴스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재정 절벽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장 전 유로존에서는 유럽연합이 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구조 조정안을 승인하면서 37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이 집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렌 버핏이 재정 절벽 협상이 마감 시한인 올해 말을 넘기겠지만 내년 초에 타결될 것이라며 비교적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것도 시장 심리에 개선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장중에는 발표된 주택지표 부진은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에 지수 반등세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재정 절벽에 대한 낙관론을 보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지수를 다시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다우지수는 0.83% 올랐고 S&P 500지수는 0.78%, 나스닥지수는 0.81%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재정절벽에 대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 전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이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 상승 마감을 이끌었습니다. 베이너 하원 의장은 재정절벽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면서 세수 증대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로존에서는 유럽연합이 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구조 조정안을 승인하면서 37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영국은 0.06% 올랐고 프랑스는 0.37%, 독일은 0.15% 상승했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산층 지지자와 재계 최고 경영자들과 만난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밋 롬니 전 공화당 대선 후보와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롬니에게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위로하면서 재정절벽 협상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 미국 기업인 14명을 초청해 기업과 부유층을 상대로 세율을 올리는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또 중산층 납세자 대표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수주 내에 큰 틀에 합의하기를 바란다면서 크리스마스 전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준은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로 특히 제조업 경기가 일부 둔화되고 있고 미국 경제가 더딘 확장세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최근 몇 주일간 경제는 느린 속도의 확장세를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연준은 제조업 경기가 일부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대부분 지역에서 소비 지출은 느린 속도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북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 피해와 함께 최근 재정절벽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우려가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는 보스턴과 애틀란타,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등에서 개선 조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인플레이션 압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베이지북은 다음 달 11일에서 12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네, 이번엔 주택지표 확인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가 한 달 만에 다시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 10월 중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이는 앞선 9월에 0.8% 증가해서 감소로 선회한 것인데요. 연일 환산한 판매량도 36만 8천 채로 시장 예상치인 39만 채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또 9월 판매량 수치도 종전 38만 9천 채에서 36만 9천 채로 하향 조정됐고 판매 증가율 역시 5.7%에서 0.8%로 크게 낮춰졌습니다. 신축 주택 매매는 중서부 지역에서 62.2% 급증했고 서부 지역에서도 8.8% 증가했지만 북동부 지역은 32.3% 급감했습니다. 주택 재고도 다시 늘어났고 판매된 집값 상승폭도 줄어들었는데요. 미국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다소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인벡스 투자 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재정 절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재계 CEO들과 다시 한번 회동을 가졌는데 어떤 기업들이 이번 만찬에 포함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네.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추수감사절 이전에도 한번 CEO들과 회동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공화당 지지 인사들도 대거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그 참석한 인사들을 보면 메리어트 호텔의 아르네 소넨슨 CEO를 비롯해서 보험사 스테이트팜의 에드러스트 CEO도 새롭게 참석을 했고요. 그동안 공화당 지지 의사를 밝혔던 캐터필라의 더글라스 오버헬맨 CEO와 AT&T의 랜덜 스티븐슨 CEO도 이번 초청 인사에 참여가 됐습니다. 백악관 외곽 지역에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재정절벽 타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야후와 ADM, 골드만삭스와 홈디포, 메이시백화점과 화이자, 코카콜라의 최고 경영자도 모두 참석을 했고요. 공화당도 오바마의 이런 공세적인 흐름에서 다른 여타 CEO들과 만찬을 갖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다소 공격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만찬을 같이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재정절벽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해럴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재정절벽 협상이 진척이 없다라고 좀 부정적 언급이 있었지만 오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수 증대안을 일부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보여서 이런 흐름들이 오늘 시장의 긍정적인 여파로 뉴욕 증시를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팀 가이스너 재무장관은 상하원 양당의 대표와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실무회담을 갖게 됨으로써 이 재정절벽 문제에 대해서 현재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 정치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간밤 발표된 주택지표는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게 하는데 어떤 지표들이 나왔습니까? 네, 10월 신규주택 매매와 모기지 네. 신청지수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어제 케이스실러 지수와 연방주택금융청의 주택가격지수는 비교적 호조세로 나왔는데요. 오늘 수치는 조금 이보다는 조금 밉도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역시 10월 신규주택 매매는 0.3%가 소폭 하락했는데요. 36만 8천 채 정도의 매매 건수를 보였습니다. 예상은 0.3%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0.3%가 내린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주택 매매 가격은 5.7%가 오른 23만 7,700달러를 기록하면서 주택 매매 가격의 오름세는 안정적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주택 매매에 대한 코멘트에서 샌디의 영향이 일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태풍이 상륙한 동부나 북동부 지역이 매매 건수가 좀 저조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택 수요자들은 모기지 감세 혜택이 내년도에도 유지될지 여부가 현재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연말로 갈수록 이런 내용 때문에 다소 주춤거릴 수 있는 영향도 현재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지난주 모기지 신청지수는 0.9%가 감소했는데요. 재융자 신청인 리파이낸스 지수가 1.5% 감소한 부분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날 연준이 베이지북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12개 연준 은행들의 경기 진단을 베이지북은 담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신중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네. 베이지북은 지난달에 발표됐던 베이지북보다는 다소 경기 판단을 신중하게 가져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11월 14일 이전에 약 한 달간의 수치를 12개 지역에서 취합을 해서 현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일정에 보면 태풍 샌디의 영향이 어느 정도 현재 들어간 일정에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연준의 12개 지역 중
두 개 지역이 제조업 경기가 다소 현재 혼조 국면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난달과 달라진 점이고요. 다섯 개 지역에서 이런 재정 절벽이 빨리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이 좀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언급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재정 절벽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제조업 경기에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는 것으로 베이지북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의 경기가 점진적으로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이런 재정 절벽 리스크 부담이 경기 판단 지표에도 소폭 현재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연합이 스페인 은행권의 구조 조정을 승인하고 자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몇 개 은행이 포함됐고 또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번에 발표된 부분은 4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급 대상으로 현재 열거가 됐습니다. 이유가 스페인 은행권의 구조조정안을 심사해서 지난번 유럽재정안정기금이죠. 현재는 이제 유로안정화기구로 승계가 됐는데요. 은행권의 부분 구제금융 1000억 유로 중 일부인 370억 유로를 다음 달에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가장 부실이 큰 방키아가 포함이 돼 있고 이 밖에 NCG 방코와 방코 데 발렌시아, 카탈루냐 방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방키아는 구조조정 안에서 2015년까지 현재의 직원을 6천 명 정도 더 감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500억 유로의 은행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키아의 지점이 1000 곳 이상이 추가적으로 3년간에 걸쳐서 줄어들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방키아의 직원 수도 14,500명 수준으로 전체 인원의 약 30% 가까이 현재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370억 유로 중 180억 유로가 방키아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방키아의 성공 여부, 구조조정의 성공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방코 데 발렌시아는 카이사뱅크에 매각되는 쪽으로 현재 수순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EU의 370억 유로는 스페인 은행 구제기금 프랍을 통해서 이 4개 은행에 다음 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EU 탈퇴 추진은 정치적인 오판이다.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보수당을 겨냥한 발언인가요? 그렇습니다. 전 노동당 당수가 네. 보수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니 블레어 전 노동당 총리인데요. 당수이자 총리가 현재 영국에서 일고 있는 일부 움직임, 특히 EU 탈퇴 움직임에 대해서 이는 명백한 오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였습니다. 토니 블레어는 만약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국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현재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요. 특히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당수 총리와 일부 보수당의 하원 의원인 100여 명이 현재 EU 통합 가속화로 인한 재정 통합 이런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펼치면서 국민 투표를 통해 EU의 존립 자체를 투표를 통해서 가늠하자 이런 의사를 현재 피력하고 있는 부분에 토니 블레어 총리가 경고 메시지를 본 것으로 보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만약에 EU에서 탈퇴할 경우 영국이 가지고 하고 있는 경제는 다소 1, 2년 내에 회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영국의 커다란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EU 경제권에 존립하는 것이 영국에게는 오히려 낫다는 인사를 현재 피력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인벡스 투자문의 이현민 본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12포인트 정도 하락세가 나왔었죠. 그래서 종가상 낙폭을 많이 줄어주면서 마감하게 됐는데 코스피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하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장 네. 12.42포인트 0.65% 하락하면서 1912.78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현 선물 시장에 있어서 우려감 으로 나타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장중에 낙폭을 만회하는 코스피 지수에 있어서 상승 전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역시나 전개된 이후 외국인들의 매도세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그래도 사주는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는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 말씀드리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199억 원대 매수 우위를 보였고 현대 글로비스 88억 원대, 삼성 SDI 82억 원대, 삼성전기 77억 원, 호남석유 73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480억 원대 매수 그리고 현대차 470억 원, 현대모비스 280억 원대, 기아차 200억 원대, 제일모직에 대해서 199억 원대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전반적으로 전차군단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세가 약간은 눈에 띄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반면에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도세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710억 원 매도세 보이면서 삼성전자 어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그 밖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LG화학에 대해서도 매도세 보였다라는 점 어느 정도 전차군단에 대한 매수세는 강하지만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차군단의 시총 상위 종목군에 있어서는 매도세 보였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겠고 기관 같은 경우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매도세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시총 상위 종목군에 있어서 매매가 좀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사흘 만에 또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중 움직임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지만 네. 하락과 상승이 좀 엇갈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속 좋지 못한 상황이 되었고 변동폭 역시나 약간은 좀 작아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강세 흐름 보였지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코스닥 쪽으로 약간 쏠렸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500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작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테마주들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위험성이 어제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안전한 그런 흐름 속에서 코스닥 어제장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업종별 흐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업종별로 하락세가 뚜렷한 모습이었는데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여전히 약세를 보였었죠.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어느 정도 전개가 되었지만 그래도 네. 강세를 보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정밀, 음식료, 의약품, 비금속 업종의 강세 흐름 보였다는 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약간은 경기 방어 업종 쪽으로 그나마 어제장 선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에 민감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큰 폭이 좀 하락세 보였는데 먼저 철강 금속 업종과 기계 업종에 대해서 약간은 하락폭 크게 나왔다는 것 그밖에 운수창고 증권 업종 건설 업종에 대해서도 약세 흐름 보였는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보인 업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반 네. 매도 업종 기계 업종이 가장 큰 폭의 매도세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나왔다는 것 역시나 수급 악화가 어느 정도 업종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 어제장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의 우려감 속에서 경기 방어 업 쪽으로만 그나마 좀 선전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GS 리테일에 대한 하락세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편의점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과대 점포에 따른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정부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는 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한다라는 그러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GS 리테일 하락세 어느 정도 좀 보였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약간은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세가 나왔다라는 거 우려감 속에서 약간은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였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저가 매수가 나왔지만은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존재했던 어제장 특징주였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업종별 흐름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약간 좀 테마주 형성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먼저 업종별 네. 상황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강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의료정밀 기기, IT 부품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타 제조라든가 정보기기 그리고 운수장비 부품,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 보였다라는 거, 최근까지 자동차 업종의 상승 랠리 속에서 자동차 부품 업종 강세 흐름 보였는데 어제장에서는 그런 모습은 못 보였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특징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어제장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이 헬스케어, 유헬스케어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작용하면서 약간은 테마성 재료를 움직였다라는 거 특징적이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특징주로서는 소리바다가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장 상승폭 많이 줄이는 모습 보였지만 영국의 진출에 따른 영국 레코드사와의 제휴관계에 따른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전일장 계속적으로 상승 내리는 이어졌다라는 점 특징적이었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고 그리고 내년도 성장 기대감이 높은 업종과 테마 쪽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자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어제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5일선 근처까지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어제자 시장이 좀 짓눌렀던 악재가 있었다면 어떤 특징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전반적으로 역시나 네.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장 네.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 중심에 약간 약세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 역시나 그러한 이유에서 약간은 우려감이 커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경제 지표라든가 유럽 관련된 부분은 시장에 큰 영향이 없고, 미국의 재정 절벽과 관련된 이슈에 따라 갖고 시장이 울고 웃는 그런 상황인 만큼 어제장에서도 그런 모습 속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간밤 뉴욕 증시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 야후 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좀 조정이 나올 때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인지 오늘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장에서 네. 악재가 오늘장에서는 좀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드리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계속적으로 좀 협의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 작용을 하고 있고, 크리스마스 적어도 전까지는 약간은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로 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낙폭과대 업종 쪽으로 반등세가 조금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업종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점 수주에 대한 불안감이 덜한 업종 쪽으로 투자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대표적으로 유통 관련된 업종군 같은 경우에는 쇼핑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연말 연초에 있어서는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조금은 관심 가지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약간은 매수가 좀 대응 전략으로서 어느 정도 주식을 사는 전략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불안감을 이용한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가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후 4시쯤 발사 예정이 되고 있는데, 나로와 관련된 관련 종목들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종목분들 강했습니다. 하지만 뭐 네. 그렇게 큰 시세는 못 냈다는 거, 그리고 약간의 이슈적인 측면에 있어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장 후반이기 때문에 변동폭은 커질 수 있겠지만 큰 상승 달리는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발사가 성공하더라도 한더라도 약간은 제로 노출했다는 우려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로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태막성 재료가 약간은 지고 있다는 측면을 꼭 고려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우선은 발사 이후에 어떠한 정부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내년도 이 우주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언급이 있을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 오늘장 매수하셔서 오늘장 큰 폭의 수익을 내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신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어제자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대선이 딱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대선 후보 등록이 이제 완료가 되면서 SNS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활발했었는데요. 뭐 이루온이라든가 오늘과 내일 이런 종목들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가비아, 나우콤,
뭐 KINX 여러 종목들의 변동성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이러한 앞으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터넷이라든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우리가 투표 전날이죠. 12월 18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대선 후보들의 SNS의 활용 부분, 유권자 확보를 위한 이러한 행보들을 좀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 이런 변동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충분히 그 전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리가 나우콤이라는 오늘 종목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테마에 엮이는 종목이지만 본연의 사업을 잘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에 편승이 되면서 오히려 그러한 변동성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실적이 기반이 되지 않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더 클 수 있겠지만 나중에 또 매도를 못하는 경우에는 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그 사업적인 부분이라든가 실적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그러한 테마주에는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사의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면 동사는 이제 온라인 게임, 테일즈런너라는 이러한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 바로 아프리카TV라는 인터넷 개인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 종목에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모바일 게임 쪽에서의 성장 부분인데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인 CDN이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인 PD박스, 클럽박스 또 그리고 조인트 벤처 나우게임즈를 설립을 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모바일 게임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전에 이제 제타미디어라는 회사를 좀 매각을 했고요. 윈스테크넷을 분할을 하게 됐죠. 그 이유 자체가 아프리카 TV 쪽의 해외 진출 부분. 마련된 현금을 가지고 아프리카 TV의 해외 진출 부분과 모바일 게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작업을 좀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좀 의미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독보적인 시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개인 방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회원 수가 2천만 명 이상이 되고요. 평균 시청자 수가 23만 명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후보들의 어떤 선거 도구로서 활용이 예상이 되고 있고 아프리카 모바일 같은 경우 방문객 수가 12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유권자 확보를 하기 위한 후보들의 활용도 이 부분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앞으로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영어라든가 중국어 버전으로 런칭 예정이 돼 있고요. 이러한 해외 부분에서의 성장 부분. 싸이월드가 좀 성장을 못했던 이유 자체는 좀 페이스북과 비교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런 영어권 시장보다는 협소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국한되어 있는 이 부분 상당히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해외 진출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앞으로 더 성장 부분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용자가 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플랫폼 광고 매출 부분의 확대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바일 게임 부분을 더 좀 보자면 자체 개발 게임인 팜스테이지 이 부분을 런칭을 하게 됐죠. 한 6종을 지금 출시를 하게 된 상태고요. 연내에 한 9종 추가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게임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의 어떤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구간, 테마에 또 엮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반납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러한 매물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인데 차트를 잘 보시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좀 보시자면 이런 양봉에서 거래들이 계속 유입되는 모습들을 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승을 했다가 약간의 반납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양봉에서 거래들이 유입되는 돈이 계속 들어오는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시기에 테마에 또 엮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가파른 변동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에도 1,5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식 선거 운동이 진행되면서 SNS 관련주 관심을 갖고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나우콤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선현물 동반 매도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 상승의 힘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반등 이어질까요? 네, 제가 매일 하는 방송이지만 오늘 네. 방송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 행정부하고 의회가 만나서 이제 네.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재정 전력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협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빠른 스피드로 중요한 체크포인트 좀 전달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는요 이렇게 보세요. 그냥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기준은 종가 기준 1925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가 기준으로 1925선이 유지가 되면 더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안 되면은 이제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탄력도는 이제 해외 증시하고 파생 그림이 결정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외 증시는 거의 시가를 결정해 줄 것 같고요. 파생 그림은 장중 흐름을 아마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가 기준으로 1925선이 결정이, 만약에 유지가 되면, 추가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락은 갈림길이다. 하락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보시면은요, 역시 이제 뭐 평소에 했던 이야기 그대로 전달해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뭐 그냥 일단 넘어가겠고요.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현재 그 11월이죠. 미증시 약세와 중기 하락의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재정 절벽 해결 불확실성 증가 때문에 사실 11월에 급등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동반 하락해줬었는데요. 쉽게 말씀드린 그거요. 제가 왜 이렇게 중기 하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냐면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시청자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미 대선에서 오바마가 당선되든 롬니가 되든 어차피 하락한다고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 대부분의 투자자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오바마가 당선되면 급등할 것처럼 착각했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었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롬니가 당선되면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고요. 오바마가 당선되면 미국은 철저하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나라 아닙니까? 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하원이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게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미 증시의 장기적 기술적 지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먼저 자막으로 설명드리고 차트 보여드리는데요. 24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와 이탈이 엄청나게 반복이 됩니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240일선은 장기평선이에요. 대세선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대세선이 저렇게 쉽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21선처럼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재정절벽 해결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월 8일에 한번 이탈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밀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23일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틀 뒤에 또 이탈했고요. 또 밤에 이제 어제 밤에 또 돌파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21선 흐름도 아니고 240일선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참 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결국 미국이 결정하고요. 현재 그 미국이 뭐 추세가 어떻게 되든 수급이나 차트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재정 절벽과 관련돼서 어떻게 되냐 이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막을 좀 보시겠는데요. 자 그러면요 재정 절벽은 뭐고 협상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재정 절벽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갑자기 줄이거나 아니면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에 엄청나게 파장을 몰고 오는 이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재정 절벽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그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올해 안에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못할 경우에 2013년부터 세금 인상과 정부 예산이 착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동성이 확실히 축소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충격이 올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그 두 가지 어떤 흐름이 있는데요. 뭐 공화당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 현재 연말 협상 타결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후자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리서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워렌 버핏이야 뭐 그렇게 말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동안
9월에 이제 제가 지수가 하락한다고 했던 것은 너무 거품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10월에 하락한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걸 모든 걸 다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하고 롬니에 관련된 것들도 제가 이미 제가 10월 말 11월 초에 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도 알고 보면 큰 흐름으로 볼 때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그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급이 좋고 나쁘고 뭐 차트가 어떻고 뭐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등락은 중요하지만 지금 아무리 수급과 차트가 나빠도 어떤 그 호재가 나와버리면 급등 나오고요. 반대로 아무리 나빠 좋더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일이 틀어져 버리면 급락 나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거기에 주목해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925포인트 지지가 중요하다. 지지가 나온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동안 대세 하락을 강조해 주셨는데 코덱스 인버스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오늘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네, 코덱스 인버스하고 오늘 전체적인 대응 전략 한번 짜드리겠는데요. 네. 현재 저는 코덱스 인버스를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코덱스 인버스 추천했던 것은 7,4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400원에 그 매수하신 분들은 뭐 걱정할 게 없죠. 7,400원 오면 그냥 본전에 던지세요. 그게 아니냐 계속 홀딩하시면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뒤늦게라도 매수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평균 7,800원 전후에서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800원 전후에서 매수하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주느냐. 간단합니다. 일단은 7,600원을 손절 라인으로 보세요. 그래서 손절 라인이 안 오면 계속 홀딩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 자막을 통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비중 말씀드리겠는데요. 1900선 이상에서는 여전히 25에서 50% 배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올라가는 지수 거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주시겠고요. 1900이 깨진다. 그러면 0에서 25 정도 해주시면 맞겠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선 핵심 테마주 대응전략 오늘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겠는데요. 정치인 테마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선거법 위반 관련도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제가 후보자에 대한 전망은 일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SNS 관련주는 이제 오늘과 내일하고 나우컴 폐길 공략하시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공항 테마주는 현재는 절대적으로 관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향후에 제가 매수사인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약속드리는 게요. 인터넷 방송으로 제가 무료 방송을 앞으로 평택촌놈 사이트와 서울경제TV 사이트에서 이제 격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평택촌놈, 다음 주에는 뭐 서울경제TV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아마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촌놈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오늘 드디어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어제 최종 리허설을 진행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어제 예행 연습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리허설이 진행됐는데요. 실제 최종 발사 준비 상황과 똑같이 발사 운용 시스템을 단계별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실제 연료 주입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기술진은 리허설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단계별로 특이 사항이 없어 오늘 발사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상 상황도 구름이 다소 끼어 있지만 발사에 문제가 되는 낙뢰를 동반한 구름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대로 나로호는 오늘 오후 전남 고흥 외나로도 나로 우주센터에서 우주를 향해 쏘아 올려질 예정입니다. 네, 순조롭게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군요. 오늘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나로호 발사 관리 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서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발사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 논의 결과는 오후 30분께 발표되는데요. 최종 발사 시각도 이때 발표됩니다. 발사 시각이 확정되면 발사 2시간을 앞두고 연료 주입이 시작됩니다. 나로호의 최종 발사 지시는 발사 예정 시각 20분 전쯤에 내려지고요. 발사 15분 전부터 자동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현재 발사 예정 시각은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 55분으로 잠정 잡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오후 4시에 발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사 후 3분 35초 후에는 페어링 분리가 이루어지고요. 3분 52초에는 1단계 발사체 분리가 진행됩니다. 나로호 인공위성은 2단 발사체에 실려 있는데요. 발사 후 9분이 지나면 이 발사체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나로호 인공위성의 정상 궤도 진입 여부는 바로 이때 결정되는데요. 1시간 후면은 잠정적으로 이 단계가 성공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사 후 12시간에서 13시간 뒤에 나로호 과학위성과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 간 첫 번째 교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첫 교신을 정상적으로 마치면 나로호 발사는 세 번째 발사만의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나로호가 정상적으로 발사돼서 나로호 과학위성이 우주궤도에 진입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스스로 개발한 나라가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10월 경상수지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9개월째 흑자를 이어오고 있는데 흑자 폭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국제수지 잠정 자료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가 5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치였던 7월 흑자 규모 61억 4천만 달러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9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올해 2월부터 9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미 10월까지 누적 흑자는 341억 3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전망치로 제시했던 34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수준입니다. 네, 흑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내실있는 흑자인지가 중요할 텐데 어떤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까? 예, 석유 제품,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 호조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부분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10월 수출은 482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입니다.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같이 늘었는데요. 수입은 전월뿐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로도 모두 증가하며 10월에는 430억 달러를 기록해서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컸는데요. 내년 부동산 경기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민간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죠. 예,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도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가 주춤하고 전국적으로 급등한 전세 가격은 약세가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전국 주택건설업체 63개사와 부동산업체 5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어제 2013년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약세를 보이겠지만 수도권은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증가해서 구매력이 낮아지고 구매 심리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지 하락폭이 조금 둔화될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지난해까지 대폭 올랐던 지방 집값도 내년은 입주 물량이 많고 공급되기 물량이 늘어나서 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가격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올라서 연간 1.8% 상승할 전망이지만 지방은 대부분 전세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이주하는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매매와 전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기됐습니다. 네. 올겨울 한파가 예상되면서 전력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내 온도를 규제할 방침이라고요. 예, 올겨울 조금 추울 것 같은데요. 다음 달부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의 실내 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 수급을 안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달 3일부터 내년도 2월 22일까지 에너지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다소비 건물 6만 5천 곳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이 그 대상인데요.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1만 9천 곳은 난방 온도를 이보다 더 낮은 18도 이하로 제한하고요. 개인 전열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기업과 같은 대규모 전력 사용자의 전기 사용도 또 같이 제한됩니다.
계약 전력이 3,000kW 이상인 사업장 6천여 곳은 1월과 2월 전력 사용량을 올해 12월보다 3에서 10%가량 의무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또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가 금지되고요. 오후 피크 시간대인 5시에서 7 사이 내연 사인을 사용하는 일도 제한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내년도 1월 6일까지는 에너지 사용 지침 제한 위반 행위를 계도하는 기간을 갖고요. 내년도 1월 7일부터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복 입기, 전열기, 플러그 뽑기 등과 같이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절전 운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봐 주시죠. 예, 오늘 주요 일정은 일단 재정부에서 12월 국고채 발행 기여액 및 11월 발행 실적을 발표하고요. 또 2011년 기준 기업 활동 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미국의 선수는 3분기 총생산, 국내 총생산 GDP 수정치가 발표되고 또 잠정 주택 판매 지수 10월치가 발표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앤 이슈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